기본적으로 초상 사진이라는 게 다큐멘터리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기록하는 사진이니까. 다만 이제 초상 사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연출이라는 면 때문에 그 다큐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라는 게 개인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혹은 연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됐다면은 다큐멘터리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큐멘터리라는 생각보다는 다큐멘트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란 말하고 다큐멘트라는 말을 어떤 뭐 미학적인 혹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지으면 뭐 끝이 없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큐멘터리는 어느 장르화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큐멘트는 그 어원처럼 원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서의 기록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초상이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적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0년대 말까지는 제가 초상 사진이라기보다는 인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97년도 말부터 아줌마라는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초상이다. 초상으로 가장 미니멀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초상 인물 주변에 있는 사건이나 상황보다는 얼굴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상 작업을 할 때 많은 제 선배 작가들이나 비평가들이 좋은 초상 작업은 찍히는 대상의 내면이 보이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줌마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내면이 보여져야지만 좋은 초상 작업인가. 그냥 보여지는 전면을 아주 정확하게 찍으면 그거는 좋은 초상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줌마 작업을 시작하면서 내면의 초상 작업보다는 전면의 초상 작업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커다란 대형 카메라나 아주 재현성이 좋은 필름을 사용을 해서 피부의 질감이라든지 혹은 아주 세세한 디테일,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집약하는 초상 사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물 사진이라는 거는 그 인물이 어떤 전체적인 구성의 한 요소로 들어가거나 서브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죠. 물론 주가 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작품군으로 볼 때 인물 하나에만 집약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물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나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되는 거고 초상사진이라는 거는 인물이 그야말로 주가 되는 사진이죠. 대상의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부터 모든 게 다 원심력적으로 퍼져나가는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눈을 빤히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빤히 바라보는 눈이 더 솔직하다 혹은 내면이 보여진다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되게 어색함이나 긴장감이나 전 그런 게 더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초상 작업하면서 그 어색함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색함이 더 내 사진에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혹은 서로 간의 대상과 사진가 사이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더 사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모델한테 렌즈를 바라보라고 요구를 하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은 공교롭게도 여자들만 찍었어요.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그 이후에는 소녀들 그 다음 작업이 화장소녀라는 제목으로 10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여성 3부작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지겨워진 것도 있고 남자를 찍어봐야 됐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룹의 초상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의 초상이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집단이 흥미로울까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군인들의 어떤 집단 사열하는 모습이라든지 군인들의 기념사진 혹은 이런 것들을 찍으면 재미있겠다 하고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군에 들어가서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요즘 군인들은 어떤 군대라는 집단으로 보여지지 않고 개인으로 보여지는 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게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중간에 군이라는 집단을 찍지 말고 군인 개개인 병사의 초상을 찍자. 나와 우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개인들일 수 있겠구나. 모든 게 좀 모호하게 그 위치한 곳에 있구나. 요즘 군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제는 중간적인 불안을 담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초상 철학은 뭡니까? 혹은 한국인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90년대 말 이전까지는 한국인의 얼굴이 그냥 단순하게 가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숨기는 얼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90년대 말에 아줌마란 전시를 하면서 한국인의 얼굴이 어떤 가면이라기보다는 전면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전자를 써서 전면입니다. 정면이 아니라 그 건물의 전면을 얘기할 때 파사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파사드와 가면이라는 어떤 마스크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마스크는 가리는 얼굴이라면은 파사드는 내미는 얼굴이거든요. 그 아줌마 작업 이후부터 제가 담으려고 했던 거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전면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결국 나 이렇게 봐줘요 하는 얼굴이죠. 그러니까.